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르게 흘러갑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뭐 다르게 흘러간다. 네. 그렇죠. 뭐 그 모두에게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그게 모두에게 다른 24시간이라는 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상대성 이론인가요? 아, 그런가요? 문과라서 네, 문송합니다. 모릅니다. 네. 아, 근데 그냥 그 말만 들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과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다. 네. 네. 그럴 수 있다. 그렇다. 거기까지만 정리하고 아주 문과적으로 자, 리뷰합시다. 네. 상대성 이론 개뿔. 24시간 다르게 흐른다. 아니, 저는 그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에서 진짜 좋아했던 그 가사가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거랑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시간은 맞아요. 다르게 흐른다. 맞아요. 나에게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뭐 10 진짜 뭐 1분이 하루같이 길게 느껴지는 그런 아하. 순간이 있고 정말 무슨 한 달이 하루같이 짧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상대성 아, 시간의 그럼요, 상대성의 그럼요, 그럼요. 하나가 아닌가. 인우 씨가 이제 촬영하는 동안에는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고 밥 먹는 시간은 한 10분. 뭐지? 언제 없어졌지? 그러니까. 누가 먹은 거야? 그, 이런 거 아닐까? 맞아요. 그 반복되는 그 일상들도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계획표대로 뭔가 딱 짜여져 있는 그런 삶은 하루하루는 되게 늦게 가는데 1년, 2년은 되게 빨리 가는 거예요. 엄청 빨리 가죠. 뭔지 아시죠?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뭐 벌써 1년 그러니까. 전이야? 2년 전이야? 하루는 근데 진짜 안 가. 점심시간은 오지게 안 와. 배고파 죽겠는데 퇴근이 그렇게 안 와. 막 이런데. 맞아. 네. 근데 지나고 나면 진짜 근데 오히려 이제 막 매일매일 좀 다르고 뭔가 다채롭고 좀 틀에 박히지 않은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삶이면은 뭔가 이제 되게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갔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왜냐면 충실하게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맞아요.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시간은 자극에 그렇죠.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런 자극의 종류가 많게 되면은 시간은 더욱더 길게 천천히 그렇죠. 되게 의미 있게 흘러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특히 뭐 어떤 이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반복된 업무를 하는 그런 게 일상인 분들은 뭐 출근길을 좀 다른 경로로 가본다던가 좀 색다른 취미를 가져본다던가 퇴근을 하고 뭐 이날 이날 뭐 다른 도전을 해본다던가 하면서 그 시간이 최대한 뭔가 너무 막 미끄러져서 막 사라지는 느낌이 들지 않게 자기의 시간을 좀 소중히 아껴 쓰는 것도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깐부가 나온 건가? 계속 깐부가 나왔다고? 왜? 그래서 깐부가 나온 건가요? 왜 그래서 깐부가 나왔죠? 아, 돈이 많고 뭐 이러니까 아 시간이 그렇죠 다른 자극이 필요한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런 자극이 필요한 자극이 필요한 거 그렇죠 오징어 게임을 하게 되는 기승전 오징어 게임이야? 이상하다 그렇죠 자 오늘 저희가 같이 하는 노베버스는 슬래시 모델이에요 슬래시 시그니처 J45고요 에피폰에서는 슬래시 시그니처를 한 적이 없고 저희가 깁슨에서는 깁슨 커스텀샵 모던 슬래시 J45 노벤버 버스트 똑같이 했었습니다. 네. 이 노벤버 버스트 405만 6천 원이었고요. 그때 스커드는 75점이 나왔네요. 명음 씨가 33131515 76점 저는 31131515 74점 75점 나왔고요. 명음 씨의 한 줄 평은 차분한 슬래시 차분한 슬래시 저는 젠틀한 마호가니 이렇게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가격대가 그거에 한 3분의 1. 그렇죠. 네, 세 대를 살 수 있습니다. 131만 4천 원 슬래시 J45 노벤버 버스트 에피폰 버전으로 해볼게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105cm, 2.58kg, 119mm, 9프렛 뒷들레는 80mm,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에 솔리드 실트가스프로스탑에 솔리드 마호가니 축구판, 글로스 슬래시 커스텀 라운디드 C쉐입 넥입니다. 마호가니 넥에 글로버 로토매틱 헤드머신. 여기 들어가 있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라프텍에 어디 갔니? 네, 그라프텍의 터스크너트에 너트너비 43mm, 인디언 로럴 지판에 지판 공률 반지름은 406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0 미디언 점버 프렛에 프리앰프는 LR백스 VTC 픽업, 리버스 벨리 인디언 로럴 브릿지에 전용 하드 케이스가 포함된 모델입니다. 자, 일단 피지컬 자체가 119mm 두께, 2.58kg, 뭐 그냥 가장 거대한 기타 중에 맞아요. 슈퍼 점버 사이즈를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인 이제 드레드넛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는 가장 피지컬이 큰 기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무겁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뭐 픽업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 뭐 뚫어서 이제 달아놓은 그런 픽업도 아니고 그냥 VTC 픽업인데도 이게 2.58. 진짜 무거운 거죠. 진짜 무거워요. 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E 갈게요.
살짝 놓쳐볼까요? 네. 잘 어울려요 이런 잔잔한 것도. 근데 기본적으로 확실히 그 마호가니의 담백한 성향. 네, 이런 사운드입니다.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젠틀한 마호가니는 한 조평이 왜 나왔는지 알겠네요. 네, 비슷한 딱 비슷하죠. 성향 자체가 비슷해요. 이제 가격대가 좀 낮아지면서 사운드가 조금 더 뭐랄까 더 좀 소박해지고 맞아요. 더 담백해지고 이런 느낌입니다. 직관적이에요 사운드는. 앰프 들어볼게요.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앰프 사운드 좋네. 그 심플함 사이사이 약간의 디테일들이 앰프에선 오히려 더 잘 표현이 되네요. 앰프 사운드가 좋네요. 좋아요. 그럼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네. 저는 앰프 사운드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앰프 사운드에 조금 더 디테일이 잘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고요. 기본적으로 깁슨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성향의 사운드. 그렇죠. 그거보다 조금 더 뭐 그레이드나 이런 것들이 낮아졌기 때문에 세대 살 수 있는데. 네네, 세대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약간 기본 성향을 유지한 채로 네, 그렇죠. 저렴한 모델이라는 느낌이 딱 드는 사운드였습니다.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흑조. 흑조. 오랜만에. 흑조 좋아요. 흑조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과 네. 그렇죠. 네, 이미지가 아닌가 싶네요. 흑조 듣고 오겠습니다. 뿅.
흑정 잘 듣고 왔습니다. 흑조. 자, 여러분들 흑조 모르시는 분들 이거 블랙버드입니다. 블랙버드. 비틀즈의 블랙버드. 어. 저희가 하도 막 그 워터 이즈 와이드 광수라 그러고 맞아요. 흑조, 블랙버드 흑조라 그러고 맨날 센터 오브 메모리즈 기억내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약간 그 제목에 대해서 진짜 광수가 무슨 곡인가요? 이렇게 어, 맞아요, 맞아요. 물어보신 분들이 종종 계셔가지고 워터 이즈 와이드입니다. 아 저번에도 그 어 이거 광수네 이랬더니 광수가 뭐야? 워터 이즈 와이드 죄송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흑조 아 그 블랙버드 같이 네 들어봤고요. 어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는 기타. 네네. 그리고 그 세대를 할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어 비슷하게 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분한 슬러시의 동생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슬러시요? 슬래시요? 슬래시의 네. 슬러시 아 네. 배고파서 그런가? 차분한 슬래시의 동생. 네, 차분한 슬래시의 동생.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젠틀한 마호가니 드렸었는데 오늘은 저도 약간 요 좀 살짝 줄여갖고 겸손한 마호가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뭐 거의 뭐 똑같이 나왔네요. 명호씨 사운드 25, 가성비 14, 편의성 14, 디자인 14.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4, 편의성 14, 디자인 15. 제가요? 어 그러네요. 네. 뭐지? 누구랑 얘기하는 거지? 유체 이탈 화법이 뭐죠? 내가 이렇게 줬다고? 유체 이탈 화법. 네, 67, 68, 67.5점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너무 웃긴 게 명호씨가 이게 점수를 줘놓고 약간 어 이렇게 줘도 되나 하고 저의 점수를 약간 컨닝하더라고 기다렸었어요. 근데 제 점수를 막상 깠는데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요. 갑시다. 아, 그랬죠. 네. 저희가 사실 이 점수를 미리 합의하고 협의해서 드리지 않거든요. 따로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 있지.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날까 봐 괜히 걱정되는 어, 그런 마음은 있지. 어, 방금 너무 이래도 되나? 이렇게 줘도 되나? 막 이렇게 했는데 거의 대부분 비슷했어. 뭔가 네. 그래도 그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게.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총점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한 5점 정도까지 차이가 난 적이 있잖아요. 어, 5점, 6점 막 이렇게 없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또 재밌는 것 같은 게 맞아요. 네. 그 서로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른 그런 기여도 그렇죠. 꽤 많다는 거. 자, 오늘은 약간 정말 서로 너무 비슷해 가지고 놀랬던 네, 점수 67.5 나왔습니다. 자,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기여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